노말로 갈게요. 가영이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 아닌가? 답은 가영인가? 또 제가 여러분들 카드 쪼가리 방송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영이로 가겠습니다. 좋았어. 파이트! 아, 사원의 구슬 조각을 얻는 약간 좀 그런 내용인가 보네. 오. 이거는 코스트가 되게 비싸겠지? 무브. 다운이랑 업. 그 다음에 이걸 빼고 일자. 오케이. 처음인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장기랑 비슷하구나. 이러면 좋았어. 후려 타요야. 가영아, 후드려 패. 분명히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제가 아래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이걸로. 오케이, 이게 맞아요. 자, 보세요. 얘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어? 어떡하지? 오, 이거 몰라요? 어. 아, 캐릭터가 너무 구려, 얘들아. 가영이라는 캐릭터, 이거 쓰레기야, 이거. 역시, 인류야샤 가자. 가자, 견야차. 와, 나 전주로 조져! 조져!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래로 내려간다면 금강창파 없어요? 금강창파? 조져! 앞으로 한 칸 가서 그 다음에 에너지업. 오케이. 어. 왜 이렇게 어렵냐, 이 게임, 얘들아? 저 새끼 방풀 아니야, 이거? 온라인이죠, 이거? 아, 얘 저격 좀 하지 마! 아, 여기까지 와서 방풀을 하냐! 어? 아, 저격 좀 하지 마!
아, 이거 답은 생쇼마루다. 보니까 이누야샤랑 저 왼쪽 라인 애들이 다 쓰레기야. 오른쪽 애들이 개사기 캐릭터예요. 보니까 캐릭터가 너무 구려. 진짜로 쓰레기예요, 그냥. 오른쪽으로 한칸간 다음에, 그치? 화살 쏘겠지. 한대 맞아 주고 뼈를 내어 주고 살을 찾는다. 그치. 잘해 타요야. 다시 앞으로 한칸간 다음에 데몬 폼.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와 존나 쎄. 가영이 존나 쎄. 어떻게 얘들아? 이걸! 야, 이길 때까지 한다. 미래기 원래 사기야, 얘들아. 풍혈 한번 열면 끝나. 보세요, 이거. 풍혈로 조지자, 얘들아. 아, 상대 이거. 아, 내가 하드모드로 했죠, 여러분들. 확실히 하드모드라서 애들 잘하네. 다르네, 하드모드는. 가자, 풍혈! 개사기네, 얘가. 심리전 조졌죠? 가드로 막아주고요. 이것이 바로 실력 게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치만, 그쵸. 이거는 예측을 했죠, 제가 일부러. 끝내자 타요야. 방풀 아니야 이거 진짜로? 조져! 오, 카드 준다. 일반 카드를 줘. 퍼펙트 가드. 아, 퍼펙트 가드네. 개사기 아니야?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와, 방풀 같은데 진짜. 좋았어. 퍼펙트 가드 말고 그냥 가드로. 솔직히 이건 잘했죠, 여러분들. 씨발 이거 깨고 만다 오늘. 얘가 쓰레기야 보니까. 미르기 쓰레기야. 나라쿠로 갈게요.
얘가 사귈 거야. 오케이, 완벽해. 그 다음에 공격으로 조져주고, 내가 더 세져? 촉수물? 피해주고, 또 패주고, 그렇지, 잘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거 거의 뭐, 하스스톤 보다 쉽네요, 이거는. 너무 쉽네. 보니까 내가 못해. 보니까 내가 못해, 얘들아. 그치만 코우가라면 제가 얘는 제 주캐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 아실 거예요. 제가 울프 바이트를 쓸 거기 때문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상대는 이렇게 공격을 할 거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데미지를 덜 입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적을 조질 거죠. 병신. 쓰레기. 이게 뭐라고 3,600명이 보냐? 창피하게 똥 싸느라. 아안 되겠다. 코우가 좀 창피하지만 필살기로 조지자. 뼈를 내어준다. 나도 비싸게 조져. 제 마나가 없거든, 얘들아. 과연 어디로 피할 것인가? 잠깐만. 필살기가 분명 뒤로 빼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야. 답은 상고다. 만약에 이거 한 상고가 제 죽게. 죄송합니다. 아까 자 게임을 잘 못해요. 그냥 병신 빡대가리에요, 여러분들. 빡대가리라서 잘 못해요. 인정합니다. 예? 인정해요. 그래서 뭐요? 오케이. 그치만 상고는 제 주캐릭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여기 상대 앞으로 오죠? 그럼 내가 여기 끌죠, 필살기로. 아, 얘네 왜 이렇게 잘하냐, 얘들아. 프로 이누야샤런가? 왜 이렇게 잘해? 한번 더. 야, 아래로 내려올 거란 말이죠.
답은 센쇼마루였다. 했나요? 답은 카구라다. 제 마지막 캐릭터네요, 여러분들. 진짜 제 슈캐리 카구라. 부채로 싸우는 애죠. 여기서는 앞으로 위로 방어를 가야 돼요. 괜히 만화 소비하지 말고. 그쵸, 이러면 안 맞죠. 쟤는 만화 날리고,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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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나요. 잘 보세요. 일단 첫 발 들어갑니다. 어떡하지? 얘들아, 나 아까 어떻게 이겼니? 이거지. 막아주고. 보니까 내가 못해, 얘들아. 근데 미륵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미륵은 제가 그래도 한번 이겨봤거든요, 여러분들. 어, 미륵은 스킬이 있네. 그리고 얘가, 그쵸, 이거 견제 때문에 못 올라왔죠? 나도 조지고. 좋아. 근데 성공이니까. 이걸로 가자. 이 순서가 맞아요. 잘 보세요. 한 대 맞아주고, 나도 한 대 패주고, 25 막아주고, 그쵸? 힐하고. 아, 이노야즈 저거 개사기 캐릭터인데? 퍼펙트 가드? 스피릿 홀드? 가드. 이게 이 순서가 맞아요. 잘 보세요. 나 간다. 얘들아, 나 전설 어떻게 찍었냐? 이 머리로 찍을 수가 있어? 정신인가 나는? 아, 진짜 한 번만 이겨볼게요. 한 번만 내 실력으로. 보니까 이누야샤가 사기야. 아, 이 새끼들 방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왜 방풀을 하냐, 진짜 더럽게. 어? 앞으로 오죠. 그 다음에 위로 가죠. 야, 이거는 적이지만 인정한다. 이거는 저쪽에 이렇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위로 피해주고 쪼아주고 마나 채우고. 앞으로 이거 이거 이러면 두 방 다 맞습니다. 잘 보세요. 보셨죠? 제가 두 대 다 맞았죠? 저도 두 대 때렸죠? 보셨죠, 여러분들? 아, 저거 진짜 미치겠네. 아래로 내려가서 제 몸쪽에 붙어있는 다음에 필살기 가 뭐니?
가드 회복 두 번째? 가드 회복 두 번째. 이거 믿고 해본다. 알려줘, 빨리. 빨리 알려줘. 숫자로 알려줘, 숫자로. 빨리. 바로 궁, 오케이. 궁이 뭐죠? 바람의 상처. 윈드 어딨어? 윈드, 오케이. 가드 416 4 위로 왜 가? 317 믿고 간다. 왔어! 아, 개아깝다. 아, 씨. 키각 보자, 타요야. 너의 수를 믿어. 난내 촉을 항상 믿어왔지. 보니까 변명이 안 돼, 이제. 창 못해. 금강으로, 금강이 없네, 캐릭터가. 어? 이거다. 그 다음에 위로? 그쵸? 이러면 안, 맞죠? 와, 진짜 개같이 못한다, 타요야. 넌 쓰레기야. 너의 뇌는 우동이야. 다시 올라오겠죠? 방풀인데 저거? 이거다. 아니야. 이거야. 잘 보세요. 힐 해주고? 이러면? 맞죠? 그치만 나도 때리죠? 여기서는 위로 올라간 다음에? 촛불살기를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촛불살기 에너지. 이게 맞아요. 이러면 피해주고, 그쵸, 얘는 일자를 쓰죠. 난 필살기 괜찮아요. 난 이거 15딜 맞고 난 필살기 넣고 기 채우고 다시 한번 여기서 기를 채웠기 때문에 필살기 가드 에너지 이러면 이겼죠. 개빡쳐서 나 이거 다깰 때까지 한다. 나다 깬다. 현황 타요. 11시 44분 이누야시 현황 선언. 여러분 지금 4,000분 시청 중이신데 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거 전설 카드다. 와우! 방어? 일자. 잘 보세요. 그리고 얘도 앞으로 옵니다. 맞죠? 방어? 일자? 하면 얘 맞죠. 이 정도 수는 계산을 해야지. 여기 뇌가 들었다면.
여기서는 한칸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일자 스킬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살기, 그 다음에 셔먼 C4. 이러면 끝납니다. 이거다! 타야! 앞으로 한번 가주고, 그리고 얘가 아래로 내려오겠지. 위로 올라가. 야, 왜, 앞으로 올 거야. 견제 사격. 좋아. 아래? 궁? 오케이. 그럼 얘가, 그쵸? 뻘궁이죠? 내가. 다시 기 채워주고? 이러면 결국에 제가 이득을 봤어요. 5라운드인데 체력이 25는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죠. 앞으로 한 번, 한 칸 가지고? 이러면 얘가 내려올 거예요. 스킬이. 나는 기 채워주고. 탈진력 하면 내가 이겨. 오른쪽으로 빠지겠지? 기 채워주고 앞으로 오죠? 그럼 나 위로 올라가고 다시 아래로 내려왔죠? 이러면 나 궁 쓰면 가드. 왜냐면 제 만화가 40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으로 들어올 거야. 가드. 그 다음에 스피릿 파워 에너지업. 방풀이네. 그치만 난 피했지. 너의 수는 내가 다 꿰뚫고 있다. 이 순서가 맞아. 위로 이동할 거기 때문이지. 그다음 막아. 타요. 끝났어. 왔어! 왔어, 얘들아! 왔어! 나 깬다! 깬다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카드 줘. 몇 번째 거 하지? 아, 얘들아. 얘들아, 가끔, 이렇게 플래시 게임 하자. 재밌다. 아, 나 지금 재밌어. 잠이 확 깼어, 얘들아. 너네 각 게임 알려줘. 더블 라이트? 이거지. 야, 이 새끼, 야! 방풀 아니야, 이거?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무슨 야 1턴 궁이 어딨어 얘들아. 야 이건 진짜 방뿔이지. 야 1턴에 궁인 궁 쓰는 게 어딨어. 아 그치만 타요. 이거 할 수 있어. 일단 아래로 빠져야 돼.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과열기. 이게 맞아. 나 이거 타요. 역전한다. 가드는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다시 위로 피해주고 궁 써주고
방어해도 뒤에 들어간다. 사회 이거 역전한다. 뒤로 한 칸 빠져. 이거야. 견제 사격 좋았고. 대시 뛰면 안 돼. 타요. 아래. 에너지. 일자. 더블! 라이트로. 야, 아래로 뛰어. 그럼 얘는 스킬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겼다, 이겼다! 끝났죠? 이러면 끝났죠? 타요, 이거 역전했다. 뭐, 이건 쓸모도 없지만. 이거야. 안 돼!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돼? 사원의 구슬? 얘들아? 다 침착하게. 아직 할 수 있어. 아, 아니야? 앞으로 한 칸? 그럼 얘도 앞으로 한 칸 오죠. 타이어야, 아래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궁! 그 다음에 마나를 채워. 그렇지. 40딜 맞아주고 나도 40딜 넣는다. 다시 한번 궁, 광, 마. 궁, 광, 마. 피했군. 제 만화가 없거든요? 이게 맞아. 걔는 앞으로 오겠죠? 그쵸. 다시 한 칸 내려올 겁니다. 보셨죠? 여기서 이제 내려오죠. 마나 채워주고 스킬 피해주고 난 과격기를 뒤에 넣어주고. 가드, 마나, 광역. 마나, 광역. 쟤 이제 마나 없거든? 어디로 이동해도 끝내게 하면 돼. 뒤 들어가고. 더블 레프트, 더블 라이트. 세쇼마루. 이거는 뛰자. 신의 한수 간다. 얘는 이런 위로 이동할 겁니다.
야, 이거 갓게임이야. 얘들아, 이거 갓게임이야. 씨발. 뒤로 쭉 빠져. 아니야, 오히려 이쪽으로 뛴다. 타자 예측 못하게. 그 다음에 일자로 쏘고. 아니, 가드 일자야. 얘는 이러, 여기서 공격을. 피해주고. 앞전멸, 궁. 광역. 위로 뛰어라. 아, 이건 실수네. 좋아, 유리해. 뒤로 굴러. 그 다음에 다시 일자. 마나 채워주고. 아, 십자가 쓸걸. 아, 여기서 역전된다. 똑같네요. 일자. 저걸 피하네. 그래, 아싸리 아이, 아래 궁? 마나. 아래 궁 쓰라고 한 새끼 나와. 잘했어. 덕분이야. 이렇게 가자. 괜찮아. 야, 쟤 딜 왜 이렇게 세? 한 발 더. 가 아니고 끝났죠 이러면. 쌍광. 끝이 안 나네. 킬각을 낼 수 있는 방법. 이거지. 개같은! 다시 할 수 있어. 타요,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 궁이 맞아. 아깝군. 용케도 피했군. 아래로 뛰어야 돼. 왜냐면 쟤는 이제 궁을 쓸 거거든. 궁 범위는 쟤 정면에 있으면 안 맞아. 얄밉게 가자 타요야. 만화 없어도 돼. 그렇지! 백점프? 그 다음에 가드 마나. 이게 맞아. 백점프로 피해주고. 앞으로 더블 대시 하면 안 돼. 앞에 위에 가드. 좋아, 나쁘지 않았어. 타요야, 할 수 있다.
야 이거 갓게임이야 얘들아. 나 이누야샤 카드게임 애들이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어 씨발 이누야샤 그 카드게임을 왜 이랬는데 나 이 게임으로 갈아타고 싶다. 아래 궁 만화보다 과역기 안돼. 아 아깝어. 아 순서를 거꾸로 했어야 돼. 아 예측 못하게 앞전멸 뛰고 방어 에너지 이러면 스킬 하나 날릴 거라고. 15만 하거든? 이동을 먼저 칠 것이냐 궁 각은 각인데 야 이동을 먼저 치면 답이 없어져. 궁 맞추면 끝이야. 이거는 앞궁이야 얘들아. 아 윗궁이야 윗궁. 나 한 번만 믿어. 윗궁이야 이거. 얘 위로 이동한다. 지금까지의 얘 플레이 성향을 미뤄보아 세쇼마루는 위로 간다. 그 다음에 앞전멸로 튀어 혹시 모르니까. 아니었어 얘들아 미안해. 나 틀렸어. 이거는 얘 이제 궁 쓸 거거든요? 아래 힐 광 가자 페인. 페인 앞전멸 궁 광 어쩔 수 없어 이걸! 어. 어 존나 유리하죠 이러면? 다시 한번 광 그 다음 뒤로 빠져와서 만화 이런 개같은 내 승부수 어떻게 뛰었는데 한 번 더 여러분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창 뜨자 다이다이 뜨자. 뒤로 빠졌다가 일자야 이거. 잘 보세요. 아유 눈치 싸움이다. 아씨 광광 방광으로 갈까? 뒤광광 오케이. 아니야 관광이 맞았어 얘들아.
다시 한번. 빡기궁. 이거는 신이 안 쓸걸? 할수 있다, 타요야. 아직 역전할 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바로 궁 꽂자. 아래 궁. 이러면 넌 다시 내려오겠지. 넌 멍청이니까. 아직 역전할 수 있어. 타요, 한 방! 한방 노리자! 이거야. 난 내 수를 믿어. 만화? 앞전멸? 십자가! 할 수 있다. 만화 궁. 만화 궁 하면 죽어 얘들아. 오른쪽 만화 궁이 맞아. 오마궁. 오마궁이야. 오마궁. 아, 진짜. 진짜 한수 차인데, 이거? 밤! 웬! 가디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웬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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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의 한 수다. 이거 저 새끼 방풀 맛이. 할 수 있어, 타요야. 이번에는 아까처럼 가자. 패면 이겨. 그 다음 일자가 별로 안 좋아. 십자로 가. 아, 얘 방풀이야 진짜. 끝났구요. 십자. 아, 저거 왜 이렇게 세, 얘들아? 야, 저거 왜 60딜이야? 어? 뼈 보여, 뼈! 아래 십자가? 뒤로 십자가 없대, 뒤십? 선십! 선십으로 가자! 아, 이게 무슨 분이네.
아레시 패스하겠다니까. 이거 보니까 바로 뛰면 안 돼. 암무빙 전멸 궁 이게 맞아. 아 이게 방풀 같은데?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 분명히 궁 써 여기서. 그 다음에 아래 궁이야. 이게 맞아. 역전할 수 있다. 위로 뛴 다음에 한 번만 믿어봐. 이게 맞아.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뛰고 어? 방풀 아니야? 실력 게임이야 이거. 던파 부금 깔아야겠어. 앞궁 위마백 이거 절대 안 맞지. 아래 십자가 아시빌 아시빌로 가자. 아, 이거 아닌데. 나 한 번만 믿어볼래, 이거? 이겼다! 와 이거 몇 트라이어야. 야 이거 하스보다 뽕바 쩌는데? 마지막 나라쿤가? 가운데로 가자 얘들아. 아씨 어? 야 힐 좋은 거 아니야? 아 시청자 수 1위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하고 지켜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40차? 개꿀이네 이거. 나라쿠는 분명히 제 플레이 특성상 굉장히 안전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앞전멸? 그 다음 앞궁 이거 신한수다. 얘들아 잘 봐라. 그 다음 얘 위로 뛴다. 지금 여기서부터 역전해볼게요 여러분들.
앞전멸 힐 마나. 이게 아닌데. 앞전멸? 막기? 십자? 좋아.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래 아막궁 앞으로 한칸 뛰어라. 그래, 지금 되게 유리해. 이거 신의한테 된다, 얘들. 잘 봐라. 100% 이기는 수. 끝났어. 아, 이러면 깬 거예요, 여러분들? 야, 이거 재밌다. 딴킹 가면 안 돼, 얘들아? 야, 존나 재밌어. 가자, 이누야샤! 오라, 전충! 야, 이거 존나 재밌다. 얘들아. 이누야샤? 앞? 위? 하드 모드 어떻게 해, 얘들아? 어? 왜 힐을 했지? 아, 새로 고침하면 돼? 하드? 아씨, 나 할 수 있을까? 세쇼마루가 존나 사기더라고 보니까. 이게 개사기야. 이게 맞아. 앞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어? 이게 맞아. 넌 좆됐다. 잘 가시고. 60딜. 그 다음에 뒤로 한 칸? 궁? 마나. 아, 아깝네, 이거는. 아, 브금이요? 아, 근데 브금이 짧아가지고. 아, 그래요? 개각이었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승부수 띄울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뛰면 국 날라올 수도 있어. 아래? 앞? 이걸로 한 번 더 가자. 아, 쟤 진짜 더럽게 할배하게 하네? 아, 쟤 미치겠네 이거 씨. 야, 이거 뭐 개똥꼬쇼냐? 안 돼, 내가 비벼야겠다, 얘들아. 아, 이건 또 안 맞잖아. 아, 이걸 피하네. 뭐가 맞을까, 얘들아? 아, 씨. 한번 막을까? 아, 이거 아래 궁삘이거든? 차라리 이걸로 가서 이거 아래 힐 이게 맞아. 이러면 100% 이겼죠. 어떻게 기각이야? 맞죠? 이렇게 하면 기각이죠? 야, 뒤로만 안 빼면. 아, 이러면 같이 죽네. 아, 씨. 야, 하드모드가 확실히 잘하네, 얘들아. 와, 가영이 묘수 오졌다. 이게 맞아.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그렇지. 야, 이거 제자리궁 보다 위궁하면 100%거든요? 이게? 왔다갔다만 아니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와리가리만 아니면 이런 내가 이득이지.
이러면 또궁 쓰면 돼요. 이럼 내가 이득이야. 이러면 또 궁 쓰면 끝났어요. 이거 맞아주고 또궁 쓰면 끝났지. 야, 쉬워. 이제 쉬워. 세슈마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았어. 이걸로 가자. 더블 라이트.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질교환 이득 받지. 붙어서 데몬폼 토끼진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이걸로 가자. 끝났죠. 세 번째로 갈게요. 더블 레프트. 아, 실수다. 토끼진 한번 갈까? 얘들아? 가자, 토끼진. 얘 만화 채울 거거든? 괜찮아. 한 방만 노리면 돼. 일단 무조건 막아야 되고, 막거나, 토끼진 만화가 안 돼. 이걸로 가야겠다. 왼쪽으로 쭉 빠졌다가 만화 채워주고 윗궁 어때? 윗궁? 전멸 뛸 수도 있잖아. 아래궁도 괜찮은 것 같아. 아래 앞궁 괜찮다.
아, 이런 만화 채울 거 아니야. 아니, 위압궁도 똑같았어. 오히려 위압궁은 죽었어. 저 지금 만화 있어서 무조건 앞으로 뛸 거거든? 이게 맞을 것 같아. 어? 씨발, 이게, 얘네 이거 어떻게 예측해? 전멸 토끼로 끄거버리자 그냥 다 쏟아부어 전멸. 아 날렸고 이건 좋았다. 이거 빼야돼. 쭉 빼고 만화 앞으로 쭉 들어가고. 왜 일로 올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절대 안 맞잖아. 힐? 맞고? 일자? 와, 존나 잘하네, 컴퓨터 진짜. 이거는 얘들아 한방 토끼진이야. 답은 토끼진이다. 대쉬 토끼냐 여기 토끼냐 여기냐 여기냐 둘 중 선택해야 돼. 앞토키로 갈까? 아, 펜가이 감사합니다. 아니 원코 원큐에 끝날 수 있어. 제자리 앞토키 어때 얘들아? 와 이거 천재인데 제자리 앞토끼 어떻게 생각했지 이거를? 답은 앞토끼였다. 아씨 조졌다! 넌 뒤졌다!
끝났다. 뒤졌어. 이번에는 두 번째 콩으로 가자, 콩. 아, 힐이네. 이거 거의 무조건 순서대로 이게 나오네. 이번에도 앞, 궁, 아, 앞토궁. 추천 콤보네, 이거. 토끼? 궁 하면 끝났네. 야, 이게 방풀인데, 이거? 아니네? 100점. 위, 힐. 날 믿어. 위, 힐이야. 제정신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얘는 왜 안 되지, 이게? 맞다,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거 죽창마루 이거 존나 센데? 이제 캐릭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야, 딜로 압살하네. 뭘로 할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캐릭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카구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도 죽창 콤보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 이거 할 필요가 없네. 어, 이거 내가 왜 만화를 왜 보고 그랬지? 아, 나랑 80딜 있다고요? 저 나랑 80딜 그거 한 번만 넣어보고 그러면. 친구 아니야? 어디서 80딜이 이거? 어? 이걸? 아, 전설 카드야? 이제 슬슬 다른 거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박수 칠 때 떠나 보내주자. 이거 말고 딴 거 하자, 이제. 하스? 나한테 왜 그래요?